말하자면은 여기는 그냥 뭐 제 거 옷. 옷인데 어, 이건 뭐예요? 이제 뭐 신발 같은 거. 발사적이에요, 발사적. 나 20이잖아. 아, 20이면 딱 맞다. 발렌땡땡 이런 거예요. 안 되더라고요. 이거 너무 예쁘다, 선생님. 예? 아, 진짜.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못이 났어요.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. 안 되더라고요. 같이 한 번. 하나, 둘, 셋. 으쌰! 하나, 둘, 셋. 으쌰! 죄송해요. 아쉽네요. 아 근데 벗겨주세요.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공격적인 느낌이야, 공격적인 느낌. 근데 신발이 있으면 왜 발이 신발을 덮는 느낌이야? 이번 탓은 저 끈이 왜 이렇게 가엽지? 제가 약간 신어보니까 제 거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딱, 그래, 맞아. 이게 맞는 거. 걸려야 돼, 저게. 그거야. 아시겠죠? 아, 근데 뒤꿈치가 딱 안착이 되네. 예. 너무 이쁘죠? 어머머. 삽에 너무 잘 어울린다. 근데 지금 사비한테 너무 잘해요. 살짝 킵을 해놓고 죄송한데 혹시 속옷 같은 건 어? 있어 네? 있어. 속옷도 있어. 근데 저는 언니 저, 언니가 입었던 걸로. 예? 그걸 왜 가져가려고? 아니 왜냐면 그런 게 바로 기운을. 아니 근데 내가 LA에서 사온 속옷이 하나 있어요. 근데 내가 이걸 하루 이틀 입은 걸로 좀 주실 수 있어요? 안방 걸로? 아니 내가 무슨 뭐 아들 낳는 여자 팬티 가져가냐고. 저는 미국에서 사온 팬티인데 내가 그때 한 번 입고 네 개는 남았는데 근데 아우 나 역시 미국이라 그런지 역시 스타일이 다르더라고. 봐봐 한번 봐봐. 미국산 팬티 뭐가 다르지? 나도 깜짝 놀랐어. 와 팬티인데 면이다 수면인데 건너오면서 이게 풀었나 이게 왜 이렇게 커졌지? 우리 할머니 팬티야. 아니야. 나는 우리 할머니 팬티. 젊은 여성. 젊은 여성. 기운이 좀 클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이거 그럼 잠시 묻혀야지 이런 기운을 줘. 뭐 여기다 묻혀. 알았어. 줘. 줘봐. 줘봐. 한번 입고 이런 기운을. 에이. 아니야. 아니 이거 바지 같아. 근데 어. 와. 기운 줬다. 기운. 믿습니다. 아니, 잠깐만.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냥 이게 아닌데 지금 아니야. 돈 주세요. 지금? 아니 근데 내가 그냥 줄게. 나도 깜짝 놀랐어. 살자. 아니야. 오늘의 시간 있다 뭐. 진짜 웬일이야? 또 이제 그 기회가 완전 귀야. 끈. 커튼 없어요, 언니? 아니, 훌렁 바지가 되나요? 여기서 벗으면 돼요? 아, 자, 이제 이거를 잠깐 가려주세요. 이거 팔 이렇게 펴가지고.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왜 그래? 홍대문 뭐. 가면은 그 가려놓을 때처럼 되게 드렸어, 내가. 아, 됐어. 아예 벗고 입고 싶었는데. 어, 여기서 대충 그냥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그거에다 이거 쓰면 딱인 거 아니야? 그치, 그치. 너무 이거 쓰면은. 너무 예쁘다. 배우? 어, 근데 잘 어울리는데? 느낌 있는데? 이거는 사배 거다. 이건 사배 거야. 이렇게 잘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? 언니 다음에 사배랑 다닐 때는 언니 연예인이라고 하지 마. 언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. 난 사배 스타일리스트야. 그렇게 얘기해. 나 친한 언니라든가. 친한 언니라 그래. 동네 언니라고. 이걸 빌려줄 수 있어. 계속 가리고 다니고. 근데 저는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. 아 그래? 왜냐면 이거 뭐야? 귀여워. 나 이거 갖고 싶어. 이거 해가지고 남자 보자. 우리 집에 거울 없는데 거울 보여줄게. 저쪽에 있어. 와 진짜. 엄마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그래? 네. 짠다 보자. 어. 루돌프 선수. 둘이 세트 세트 해. 둘이 세트 세트 하자 진짜. 아우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손님들이 왔네. 어, 정말로. 아, 좋은 데로 모실게요. 오세요. 어. 아 왜 우리 여기로 바로 왔네. 아니.
저기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. 그냥 오시면 오!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이건 얼마야? 이거 돈. 나 이거 할래. 그 3만 원. 나 오케이 오케이. 아 3만 원이 완전 사실 완전 아니야. 저는 또 남편 팬티까지 샀더라고. 오케이. 거기에 넣어 가실 거예요? 계좌에 체하면 되겠다.